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천년을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천년을 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삶, 100년도 안 되는 삶이 전부라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이란 단어, 또 천년왕국 이런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천년왕국과 영원한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구에서의 삶,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남들보다 더 성공하겠는가,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그 영원한 계획에 우리가 그 계획에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축복의 수여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멋진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은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곧 휴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곧 이기는 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또 하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제가 세 가지 부류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누가 보좌에 앉는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온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천년왕국은 바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지구는요, 천년왕국 때 이 지구가 완전히 에덴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온 지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6장, 아, 47장. 그리고 또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65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릴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지구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년왕국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사람들. 부활체로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체가 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그 통치자로 참여하게 되고 일반 백성은 그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로운 인류예요. 왜 그러냐면 천년이 끝났을 때 이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과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을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또 그들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테스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의 역사상 큰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지만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로 보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봤을 때 뭐예요? 인류는 세 가지 인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세 번째 인류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온 지구가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류를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온 지구를 통치하게 돼요. 그들을. 그리고 그 천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풀려나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또 시험을 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 인류는 세 번의 시험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 시험은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예요. 1656년 2월 17일 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여러분 1656년 동안 인류는 거의 천년을 살면서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의 인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류가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온 세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멸망을 받게 돼요. 그것은 불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 홍수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류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또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요. 천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없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없는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번성하겠어요. 그 수많은 인구가 번성했을 때 마지막 때 사탄이 잠깐 실제로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곡과 마곡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사탄이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곡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에요. 마곡 땅. 마곡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사방 백성을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랬어요. 자,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빼고 이해하면 오히려 쉬워요.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무적행에 잡혀 있다가 놓여서 땅에 있는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수가 많으냐?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때 새로운 인류를 지금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들이 또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그들이 또 온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온 그때 천년 동안 있던 그 인류를 시험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년 동안 전쟁 없이 살다는 사람들이 전쟁에 늘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들을 태워버린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서에 보면 지진이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 곡과 마곡의 그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다 마귀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그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던져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 불과 유황 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자, 심판이 몇 번 있어요? 세 번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인류는 뭐예요? 불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 심판이 있고요. 이 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뭐예요?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영광스럽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나와 뭐 관계없다.
이 천년왕국은 현실성이 없어, 지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곧 이제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곧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으로서의 훈련 기간이에요. 테스트 기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시험,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잘 우리가 훈련시키고 신앙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천년이 찼을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나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시험을 당하고 영적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왕과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문화에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열 고을의 권세를 다스리라. 다섯 고을의 권세를 다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사람들을 선배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고 연습기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